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텔러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역사 드라마 리뷰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 참 즐겁습니다. 토요일에서는 또 녹두꽃을 하고요. 토요일은 이몽이 4회 연속 방송을 해버립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그냥 쭉 달려가는 거 30분씩, 30분씩, 30분씩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일제시대와 사실 녹두꽃의 갑오농민전쟁은 1894년하고 지금 약상 김원봉의 그 시대가요, 1919년, 1920년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과 뭐한 25, 6년 전, 지금 2019년이니까 25, 6년 전에 1995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예, 뭐, 동시대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뭐, 옛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2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죠. 이몽의 그런 배경을 보면 이런 신식 병원이라든지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서양식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우 씨가 했던 이런 역할을 보면 거의 뭐 요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복장입니다. 좀 너무 지나치게 친근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역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때 아무리 저 서양 조선 총독부를 할지라도 그렇게 그 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왜 1919년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냐면 다들 그게 몇 년도를 배경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몽을 하면서. 이게 몇 년도냐 하면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뭐, 노정술이라는 그, 조선 총독부의 어떤 그, 종로 경찰서 이런 게 나오니까, 1925년도, 뭐, 24년도, 뭐, 노정술이 나오니까 뭐, 1930 몇 년도 아니냐. 저는 죄송합니다만, 노정술이라는 게 노덕술을 만약 말한다 그러면, 36년쯤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1919년이라는 근거가 되냐면, 여기 제가 자막을 하나 내겠는데, 코민텔은 국제공산당 자금 유용 사건입니다, 그게. 그게 1919년 4월 25일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1919년이라고 제가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 아세요? 거의 모르실걸요, 아마? 이몽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밑에 이 자막으로 너무 불친절하게 짧게 나가서 보고 있는 저도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그래도 강점기사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데 저게 몇 년도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약간 그 일제시대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서 조금 판타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래도 제가 역사적으로 해설해 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산당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교육을 잘못 받았습니다. 거의 안 했죠? 뭐 북한에서 어디 뭐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계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김일성에 대해서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산당 계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끝나니까 소련에서는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뀝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는데 그때 제정 러시아의 이런 저항하던 세력이 있었어요. 제정 러시아 세력이 남아가지고 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 공산당 군대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거를 볼셰비키 군대를 적군, 이른바 붉을 적자, 이 우리가 레드라고 안 쓰고 크림슨이라고 쓰죠. 그 적군, 이른바 홍군 이렇게 쓰고요. 이게 뭐냐면 저항하는 황제파의 군대를 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적백 대결이 펼쳐졌었죠. 그건 러시아 전역에서 펼쳐졌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내겠는데, 거기 모스크바에서 유럽에서 모스크바를 연결해가지고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게 뚫렸거든요. 그 공사를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시베리아가 그 둘창한 타이가 삼림지대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막그 깎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영화가 있습니다. Barber of Siberia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이발사. 그게 우리나라에 소개되기에는 Love of Siberia. 시베리아의 그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극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의 현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글과 말을 가르치고 당시 영국 사람들이 기술을 많이 전해주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스코바 본부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본부를 이 시베리아 철도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의 뭐 6,000km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어, 러시아 귀족들은 불어를 많이 배웠고요. 특히 이쪽 극동지방,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극동지방, 이르쿠츠크, 하파로프스크, 그 다음에 저기 치타, 뭐, 그 다음에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가는 모든, 그리고 뭐 저기 이 연해주지만까지 가는 모든 거는 영어라든가 네덜란드어를 많이 배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독일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데 1885년에 태어났던 고려인 여자 하나가, 즉 우리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때 우랄 산맥에서 레닌과 트로츠키와 스탈린을 도와가지고 아예 뭐 도운 게 아니라 거의 주도했지. 그 사람이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고, 여러분 알렉산드라 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랄 산맥부터 연해주까지의 이 시베리아 철도 동쪽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러시아 말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통역사를 했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거기 또 많이 왔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역사의 빈틈이죠. 우리의 그 북쪽 사람들은요, 만주에만 간 게 아니라 연해주 쪽에 가가지고 이런 그 철도 노동자로도 많이 종사를 했었습니다. 목재 노동자 이런 걸로도 많이 했었고, 당연히 나무를 베야 거기다가 철도를 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1885년에 태어나서 1914년 이후에는 이 알렉산드라가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러시아 사람 스탄케비치하고 결혼을 했는데 1910년에 헤어져요. 이혼은 했지만 스탄케비치라는 라스트 네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 14년부터 어떻게 돼? 이 혁명을 거의 주도하게 되죠. 볼셰비키로서는, 즉 적군으로서는 이거보다 좋은 선전 용무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황제당이었던 백군으로서는요, 이 사람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가 결국 1918년에 아무르강, 이 동쪽에 있는 아무르강을 기선으로 이렇게 건너다가 거기에 그 볼셰비키 당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백군에게 나포가 됩니다. 그 배가 이렇게 통째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나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옛날에 그 아무르강의 여덟 발자국이라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그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를 아무르강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는 그게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는 아무르강에 안 가봤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여덟 발자국, 조선 팔도를 상징한대요. 여덟 발자국을 걷고 난 다음에 총에 탁 맞아가지고 이렇게 장렬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결국 승리한 볼셰비키는 1919년 3월 이후 4월 11일에 혁명에 그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그 조선 공산당 혹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200만 루블인가 뭐 혹설에는 40만 루블, 지금 이 드라마 이몽에서는 40만 루블을 그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기로 해요. 얼마나 좋아요. 당시 한화로 치면요, 당시 화폐 가치로 치면 자그마치 200억 여러분, 망명 정부에 200억을 준다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볼셰비키들이 생각할 때는 선진국에서 공산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중국하고 조선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공산당을 이렇게 오니까 공산당이 이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 쪽에 러시아 공산당이 추가됐었는 이르쿠츠크 도시에서 형성되어 있던 이르쿠츠크파하고 중국파하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이거 내 거다. 우리가 원조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국제공산당에게 김비비라는 사람이 조선공산당에 해서 이 루블을 그 자금을 배분합니다. 그거를 보고 아니 백범 김구 선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모든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을 다 포괄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공산당만 이거를 자금을 쓰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기서 백범 김구 선생하고 완전히 갈라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니 공산당 자금이니까 공산당이 준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는 저 돈 받아 쓰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도 백범 김구 선생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 자객을 보내가지고 상하이 정부 한복판에서 그 국제공산당 자금을 유용했던 사버립니다. 암살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상 서북파와 기호파, 즉 경기도 황해도파하고 평안도파의 안창호와 백범김구가 황해도 평산지역 출신이잖아요.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여기에 실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단재 신채호 선생을 통해서 뭐야? 야, 정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공산당도 필요 없어. 무조건 우리의 혁명에는 뭐야? 총과 대포만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하면서 조선 혁명 선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40만 루블에 대하여 혹은 200만 루블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드렸습니다. 드라마 이몽 조금 지나간 만큼 이번에 한 3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 보시기 전에 꼭 제 이몽 보시기 전에 리뷰 보시고 역사적 배경 보시고 해설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